출산이 기쁨이 될수 있게, 보육이나 또 교육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. 모두가 함께 손잡고 희망을 나누는 사회.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?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우리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저희가 그 에어 샤워라고 해서 외부 감염이 노출이 될까봐 모든 방. 왜 들어왔는데? 저희는 지금... 오늘은 아니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? 그럼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? 여기는 무기 없어가지고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죠. 신생아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염하고 관찰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나 이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이거 뭐 웬만한 호텔보다 나은데? 경합하게 되거나 할때 공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.